또다시 주말이 찾아왔습니다. 전에 광양에 살면서 서울에 잠깐 한복 맞추러 왔을 때, 그때 제 와이프 한복이랑 딸아이 한복을 맞췄거든요. 와이프 한복은 7월 초 입을 일이 있어가지고 다 주문 제작 맞춰서 했는데, 딸아이 한복을 오늘 점검을 하러 갑니다. 일부러 고름은 엄마 거랑 같이 했고. 어머 예뻐요. 거울 보여줘봐. 거울 보여줘봐. 그러니까 조금 이게 조금 늘씬해요. 새벽 1시인데요. 서울에 오자마자 처음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진짜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그런 형들, 친구들,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캐치업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, 이제 광양에서 제 가족이 올라오고 나서 생활을 하니까 이 육아에 정말 전념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쁜데,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시간이 너무나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의 이 조나단 라이프 비디오 로그를 업로드 하는 것도 제가 마지막 날짜를 보니까는 한 달을 전에 그게 을지로였나. 아직은 그렇게 뭔가 알려주기에는 좀 창피한, 저만의 또 다른 채널 하나를 열었습니다. 미국에서 음악 전공을 했거든요. 음악에 대한 베이스, 뭐 유튜브 채널을 하나 또 개설을 했는데, 거기에다가 또몇개또 올렸어요, 제가. 아무튼 이 육아 때문이라고는 하기보다는 그냥 육아, 진짜 그 육아에 정말 전념을 다하다 보니까 뭔가 애기랑 같이 어디를 가는 거를 이 비디오에 담아서 하는 게,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시국도 그렇고 뭔가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,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. 물론 그게 나의 진짜 현실이지만 그 패턴 똑같은 거를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또 이게 조나단 라이프이다 보니까는 제 딸의 라이프가 아니잖아요. 저의 라이프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나와야 되는 건데, 딸아이만 나오면 안 되죠. 차라리 나만 나오는 건 괜찮지만. 일 갔다 오고, 육아하고. 뭐 그냥 그것밖에 없잖아요, 지금. 이제 내일 하루 또 화이팅 합시다. 그리고 이 비디오 로그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건강하세요. 정말 이 비디오를 보고 제가 말하는 이 언어를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건강하시라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비디오를 마칩니다. Do something pretty.